안녕하세요, 강셰프입니다. 오늘 요리는 봄동 겉절이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봄동은 지금이 가장 맛있어요. 겨울에 잃어버렸던 입맛을 새콤한 봄동 겉절이로 살려보세요. 봄동은 두 포기로 겉절이를 하면 4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봄동 중간 부분을 칼로 잘라주시고 잎을 한 장 한 장 뜯어주세요. 줄기 부분의 잎은 잘라서 하나씩 뜯어주세요. 큰 잎들은 적당한 크기로 칼로 쳐주세요. 봄동은 흙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물을 빼주세요. 대파 약간을 슬라이스 해주세요. 마늘 5개를 다져주세요. 양념은 설탕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멸치 액젓 3스푼, 새우젓 3분의 1스푼, 식초 2스푼, 소금 3꼬집, 설렁설렁 버무려주세요. 양이 많을 때는 양념을 따로 만들어주시고 적을 때는 양념을 바로 넣어서 버무리시면 됩니다. 겉절이를 버무릴 때는 비비지 마시고 설렁설렁 입이 다치지 않도록 버무려주세요. 입이 뭉개지면 풋내가 납니다. 다 버무리면 접시에 담아주고 통깨를 뿌려주세요. 새콤하고 살짝 달큰하고 적당히 화끈한 봄동 겉절이 완성입니다. 입맛도둑 밥도둑 봄동 겉절이. 금세 접시 바닥이 드러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